따스한 햇볕이 비추고 푸르른 나무들이 가득한 이곳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 우리나라 보물 제165호 강릉 오죽헌입니다. 오죽헌은 뒷마당에 검은 대나무 숲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죽헌 내부의 자경문을 지나면 향냄새가 솔솔 느껴지는데 이곳은 바로 율곡 선생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 지은 사당인 문성사입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율곡 선생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문성사에서 바로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오죽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신사임당이 율곡 선생을 낳아 기른 곳입니다. 총 3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오른쪽에서 첫 번째 방이 몽룡실, 바로 율곡 선생이 태어난 방입니다. 몽룡실이라고 부르는 이 온돌방에서는 신사임당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오죽헌 뒤쪽으로는 그들이 생활했던 밭가채와 안채가 보이고 그곳을 지나면 어제각이라는 작은 집이 나옵니다. 어제각은 율곡 선생이 쓴 책인 경몽여교를 보관하기 위해 지은 집인데 원래 문성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가게에는 경몽요결과 함께 정조가 친히 하사했다는 벼루도 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릉 오죽헌에는 5,000원을 들고 사진을 찍는 포토스팟, 한국 전통의 미를 간직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한복 체험관 등 오죽헌을 즐기며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오죽헌을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